제가 사실 뭐 이택교를 운영하고 있고 제가 좀 놀랐어요. 사람들의 매출이 생각보다 높더라고요. 우리 오늘 구독해주시는 분들에게 매출 팁 하나 주신다면? 지금은 콜 위주의 영업들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기존에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네, 택시 하다가 지겨울 때 있어요. 네, 이럴 때는 어떻게 극복하시는지. 그렇게 해도 극복이 안 되면은 노가다를 띕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이영민의 개인 택시입니다. 저희가 토레스 EVX 택시 약 9개월 전에 2편에 나눠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최근에 많은 분들이 이 토레스 EVX 전기차가 꾸준한 관심들을 나타내 주고 계세요. 자, 그래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토레스 EVX 차량을 만나러 왔습니다. 자, 우리 장안동에 거주하시는 제 구독자 자유인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토레스로 개인택시 하고 있는 자유인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말씀처럼 이 자유를 만끽하시면서 개인택시를 하실 것 같은데. 네, 네,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서 네. 노력만 할 뿐입니다. 노력. 확실히 아직까지는 자유를 못 찾았습니다. 자유를.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 경력이, 택시 경력이 좀 그래도 상당하시다고 들었는데 총 택시 하신 지 얼마나 되셨고 네, 개인 택시는 얼마나 되셨는지 좀 소개해 드릴까요? 법인 택시로는 한 11년 정도 법인 택시 근무를 했고요. 개인 택시는 지금 한 딱 1년 됐습니다. 와, 법인 택시 11년. 네. 개인 택시 1년. 도합 12년의 경력이시면 상당하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법인 택시 하시면서 에피소드는 없으셨나요? 상당한 기간이신데. 뭐 에피소드들은 뭐 기본적으로 우리 네. 택시 네. 하시는 분들이 겪는 것들 뭐 진상이라든지 네. 뭐 여자 문제라든지 네. 이런 갖가지 에피소드들은 안 겪을 수가 없죠. 그렇죠. 뭐 통과 네. 의례죠. 네. 자, 오늘 구독자님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만한 내용들을 위주로 저희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이 자유인이시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근무는 자유스럽게 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근무는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한 달에 며칠 정도 하시나요? 보통 제가 근무 시작하는 시간은 6시에서 7시 정도 출근합니다. 뭐 한 3시 정도. 마무리해서 보통 보면 8시간, 9시간 정도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월 평균으로 보면은 보통 22일, 23일 이렇게 근무. 아, 22일, 23일이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이상적인 근무 시간과 가장 이상적인 휴식을 취하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실례지만 한 매출은 어느 정도 되실까요? 평균적으로 보면은 650에서 아래 위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와, 여러분. 네네. 22일 근무에 650이면 하루 평균 대략 30만 원이에요. 그쵸? 네네. 30만 원. 조금 주말에는 더 많이 하실 것 같고, 평일에는 30만 원 안 되는 날도 있을 것 같은데, 거의 평타로 이렇게 매출을 유지하신다. 22일 근무에 이 정도 매출이면 제가 알기로 상당한 거거든요. 한 25, 6일 정도 되면 800만 원이 넘어가는 거니까, 택시로서는 상당한 매출을 유지하시는 것 같고, 우리 오늘 구독해주시는 분들에게 매출 팁 하나 주신다면? 지금 현재 제가 법인할 때하고는 조금 상황들이 많이들 변모를 해가지고, 지금은 콜 위주의 영업들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기존에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무조건 콜 위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 제가 좀 안타까우면서도 네. 참 어떻게 보면은 어쩔 수 없는 건 알겠는데, 지금 오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다 콜에 얽매이고 올인을 한단 말이죠. 택시를 오래 하신 입장으로서 그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안타깝죠. 안타까운 분인데 네. 저 같은 경우도 보면 보통 손님을 모실 때 15분 정도 모시는 것 같아요. 하루에? 하루에 15분 네. 모시는데 쉬운 얘기로 우리가 뭐 키억짜리 콜은 뭐 한 서너 건 받고 뭐 요즘은 우버도 좀 한 서너 건 받고 나머지는 네. 전 길빵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길빵을 배울 수 있는 그 여건들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예, 예전 같은 경우 법인 근무를 3년 동안 하실 때는 들은 것도 있고 선배들한테 배우고 이래서 어떤 그런 노하우들이 쌓이는데 그런 여건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콜에 의존하실 수밖에 없고 당장 나오셨으니까 매출을 올리셔야 되고 이제 그렇게 가는
추세 같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올수락에 대해서 조금 비평 아닌 비평을 했다가 구독자님들 일부 올수락 하시는 분들이 악플을 많이 다셨는데 모르겠어요. 이 택시를 전통적으로 오래 하신 분들은 눈앞에 있는 손님이 항상 우선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당연히 이제 우선이 돼야 되는데 말씀하셨다시피 15명 중에 하루에 카카오론 서너 콜, 우버도 뭐 한두 콜, 두세 콜이면 거의 길승객이 한 10건 정도 이상을 차지할 만큼 눈앞에 있는 길승객을 먼저 태운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충분히 그렇게 해도 여러분 매출은 나온다라는 거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네, 기본적으로 보면은 콜을 우리가 골라 잡는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도 골라 잡긴 하지만은 뭐 네. 그런데 그 골라 잡는서 쪼이는 것보다 그 좋은 걸 잡았다 해서 쪼이는 것보다 길 손님 태웠을 때 이 손님이 단거리인지 장거리인지 중거리인지 그 맛도 또 나름대로 매력이 있거든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길 손님 물론 태우면 가까이 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야 이런 데를 간다고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잖아요. 아, 그렇죠. 그 매력들을 우리 특히나 최근 입문하신 분들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토레스 EVX 전기차량 만나러 왔는데 그 전에 뭐 법인 택시 하시면서 소나타 K5는 당연히 내연차는 충분히 타보셨을 것 같고 아마도 유지비나 이런 측면에서 이 차량을 선택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자유인님만의 이 토레스 EVX 차량에 선택한 큰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그건 어떤 건가요? 기본적으로 뭐 교체하게 된 계기는 이제 소나타가 한 20만 넘어가니까 이제 쉬운 얘기로 슬슬 돈이 몇십만 원씩 들고 이제 부품 교체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 감안하다가 전기 유지비 한번 따져보다 찾다 보니까 다행히 토레스가 출시가 돼가지고 네. 바로 교체를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네. 보면은 제일 우리 택시 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뭐 가스에 구애받고 그러진 않지만 제가 보통 한 80에서 90 정도 가스를 썼는데 지금 요구 같은 경우는 한 30만 원 정도면은 뭐 떡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유지비가 기본적인 우리 연료비, 주유비 자체는 절반 이하로 줄어드신 상황이고 네, 거의 3분의 1이라고 3분의 1 정도 네. 되시는 상황이고 자 그렇다 그러면 전기차가 사실은 택시로서는 우리 기아에서 나온 EV6도 있고 아이오닉5도 있고 요 차량도 있는데 이 차량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가격입니다. 가격이 지금 나오는 동급 사이즈 중에서는 제일 저렴할 저렴하고 예, 저렴할 거고 그 다음에 네. 실내 내부 확장성이라들까요? 뭔가 아이오닉 시리즈나 뭐 EV6 타면 조금 답답한 느낌이 좀 있었는데 네. 이런 그런 것들은 뭐 전고나 뭐 이런 것들 다 따져봤을 때 충분히 네. 넓고 편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택시로서는 토레스 EVX 차량이 가장 매력이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하나가 바로 보증기간이에요. 네, 10년에 100만 키로 무상 보증기간 네. 네, 이런 것도 좀 구매 어떤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합니다. 아, 그게 뭐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렸었죠. 저번 달부터인가 해가지고 때리 보증 보험에서 5억까지 배터리에서 화재 네. 발생하면 5억까지 네. 보증해준다는 뭐 그런 네. 것까지 추가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있고. 네. 그리고 한간에는 이 토레스 EVX를 타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잦은 경고음, 너무 잦은 예민한 뭐 전방 추돌 센서라든지 이런 게 해서 좀 너무 짜증이 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떤가요? 일단 커피잔은 뭐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거는. 휴식하세요. 네네 그거는 뭐 저희들이 예를 들어 깜빡이를 켜지 않고 차선을 문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본사에서 프로그램상의 어떤 변화를 주지 않으면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차선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설정을 통해서 네. 줄일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뭐 운전만 하시는 분들이니까 잘 아실 겁니다. 그런 것 필요한 것들만 쓰시면은 네. 충분히 뭐 쓰시는데 별 무리 없을 겁니다. 자,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커피잔 뭔지 좀 다 정확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커피잔은 기본적으로 일정 기간 운행을 하면은 휴식을 취하라는 쉬운 얘기로 뭐 우리가 고속도로 타고 멀리 여행을 갈 때라든지 그럴 때 뭐 1시간 반 뭐 2시간 하고 나서 휴게소를 들리자니 그런 의미의 경고음이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가 느끼기에 우리가 뭐 정상적인 주행을 하지 않는다, 차선을 밟는다든지 깜빡이를 넣지 않고 변경을 한다 이런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을 할 때는 수시로 울립니다. 저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우리같이 8시간씩 10시간씩 운행하시는 분들은 귀에 쫙 진짜 거슬리긴 거슬립니다. 그 부분은 네. 뭐 참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 울림이
뭐 휴식하세요 휴식하세요 이렇게 계속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나요? 5회 정도 알람이 뜹니다. 그 사람 음성으로 얘기를 하나요? 휴식하세요? 아니면 그냥 삐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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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빅으로 나기 때문에 그냥 손님들 같은 경우는 그냥 뭐 과속 소리인가 하기도 하시고 뭐 음성으로 나는 게 아니고 네. 예. 벨소리로 나는 한 5회 정도 집중적으로 한 다음에 또 없어지고 네네. 그거는 아직 본사에서는 해결이 좀 어렵다라는 입장인가 보네요. 이게 택시만을 위한 그게 아니기 때문에 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일반인들이 쓰시기엔 또 그런 게 필요하기도 해가지고 좀 그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예, 맞아요. 이 모델 자체가 택시 전용 모델은 또 아니기 때문에 이런 또 단점 아닌 단점 이것 때문에 차 최근에 팔으셨다는 구독자님도 계셔가지고 이게 좀 아무래도 예민하거나 이러면 충분히 짜증 날 만한 상황이기도 할 것 같아요. 네, 이런 또 단점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현대항사는 탄탄한 자본금과 무사고 이력을 바탕으로 택시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모두 편안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택시 기사님들 또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응대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편하게 물어봐주세요. 주소는 은평구 서울흥로 273번지 대표번호 1522-2231. 그러면 우리 자유인 구독자님은 충전은 주로 어디서 하세요? 네, 아파트에 뭐 충전기가 있으니까 하는데 예전 대비 그러니까 기존에 초창기 때 시작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 보면은 뭐 100원대 막 이러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그런 할인 프로모션 기간들이 다 끝나서 아파트들도 보통 한 260원, 50원대에 형성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는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가끔 뭐 급속이나 이런 거 하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장거리 뭐 뛰거나 이런 경우에. 장거리 뛰고 그럴 때는 채비 구독 그냥 싼 거 쓰고 있습니다. 대형 채비. 예, 네. 예. 그 채비 그냥 12,000원짜리인가 그거 쓰면은 막 400km, 800km인가 네. 주는데. 네. 뭐 그거 남죠. 남기는 남는데 네. 뭐 급할 때는 그걸 쓸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네. 활용하고 있어요. 아, 자, 이 차량을 타시는 승객분들의 반응도 궁금해요. 네, 지금까지 제가 모신 승객들 중에서 뭐 대다수의 승객들은 거의 만족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 뭐 전기차 기존에 타셨던 분들 같은 경우도 뭐 그닥 전기차 느낌도 안 난다는 말씀들도 많이 하시고 네. 예, 그런데 단 하나 뭐냐면은 이게 사이즈 좀 전구가 높다 보니까 카니발로 오인을 하셔가지고 IM 택시인 줄 알고 안 타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예, 예,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 차량 예. 옆에 보면 일반 택시 택시라고. 요금과 동일 많이 붙이고 다니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맞아요. 좀 오해 아닌 오해를 좀 받으시겠네요. 네, 그런데 뭐 그 손님은 제 손님이 아니죠. 우리는 네, 그렇죠. 좋습니다. 자, 우리 제 채널을 봐주시는 분들 중에 앞으로 택시를 앞둔 예비 입문자분들도 많고 초보분들도 많고 현직에서 이미 택시를 오래 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제가 사실 뭐 이택교를 운영하고 있고 이번에 9월 매출이 얼마인지를 물어봤는데 제가 좀 놀랐어요. 사람들의 매출이 생각보다 높더라고요. 매출에 이 정도 텐션을 유지하기 위한 나만의 꿀팁 하나만 전해주신다면요? 일단은 집중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보면은 우리가 일을 하러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7시간, 8시간, 9시간, 10시간을 했을 때 누구는 7시간에서 어떤 효율이 나오고 누구는 7시간 했는데 효율이 안 나오고 그러면 시간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일하러 나오셨을 때는 충분히 집중하시고 콜을 받을 수 있으면 받으시고 없는 동네에서 헤매지 마시고 있는 동네로 움직이세요. 그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아, 좋습니다. 일단 네. 여러분 집중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콜이 나오면은 콜 받으셔야 되고 눈앞에 손님이 있으면은 태우셔야 되고 물론 요거는 우리 흔히들 말하는 길빵이라고 하는데 길승객님과 이렇게 적응해서 매출을 올리는 과정은 반드시 시간과 노하우가 필요한 과정이긴 해요. 근데 네. 우리가 택시를 1, 2년 할 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거저되는 건 전 없다고 보거든요. 없다고 보고 그런 과정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없는 동네 미련을 버리고 있는 동네 위주로 다녀라. 네.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할증 시간이라도 10,000원, 15,000원, 20,000원짜리라도 5분, 10분에 그 돈을 나올 수 있는 그걸 가셔야 된다는 얘기. 3만원, 4만원, 5만원짜리 하고 기다려봤자 절대 그 쫓아가지를 못합니다. 20분, 30분 거기서 허비해버리면은 절대 안 그렇죠. 됩니다. 그렇죠. 네네. 장거리를 가더라도 전략적으로 네네. 빨리 엄청 갔다가 빨리 온다던가 뭐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고 단거리라도 5분, 10분 내에 10,000원, 15,000원 벌 수 있으면 그런 것도 훌륭한 손님이다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리고 오랫동안 이 내연 차량을 타시다가 사실은 이 전기차로 오셨는데
오래 운전했을 때 피로감이나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소나타 탈 때는 보통 보면은 한 6시간 정도 지나면 조금 늘어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요거는 조금 위에 있고 좀 그래서 그런지 늘어지는 느낌을 아직까지는 못 받아봤어요. 세단은 좀 이렇게 뒤로 제껴지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처지는 느낌들이 이제 막판에 오면 있었는데 아직까지 뭐 그런 거는 못 느껴봤어요. 오히려 승차감이 더 좋은 느낌이 있네요. 네네네. 아무래도 이게 시야감이 좀 높은 데서 오는 그런. 그러니까 것도... 뭐 단점도 있겠지만은 이 토레스는 뭐냐면 전기차의 장점과 SUV의 장점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굉장히 만족하시는 걸로. 택시를 오래 하셨는데 택시 하다가 지겨울 때 있어요. 저도 사실 그럴 때가 좀 오는데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런 사이클이 오게 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극복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한 2, 3일 운전대에 손 놓고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렇게 해도 극복이 안 되면은 노가다를 띕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제 친구들이 이제 건축업하는 회사들이 많아요. 그러면 걔들 현장 나가는데 나 좀 끼워달라 그래가지고 가서 딱 하루만 해보세요. 진짜 이것처럼 편한 게 없습니다. 건강한 마인드네요. 네네. 그것처럼 힘들게 해도 뭐 돈 차이는 뭐 1, 2만원 몇만원 있을 수 있지만은 네. 그렇게 힘들어 가지고 돈 버는 것보다는 이게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다시 돌아오기가 참 편하더라고요. 매너리즘 한번 빠지면 노가다를 한번 뛰시고 가서 정말 이 직업이 좋은 직업이다라는 거를 몸소 체험하고 오시면 그 매너리즘에 금방 극복된다라는 아주 좋은 꿀팁이었습니다. 이거 좋은데요? 아무래도 이 차량이 캠핑이나 차박에도 특화된 차량이다 보니까 좀 어디 놀러 가거나 이런 경우도 많으실 것 같은데 뭐 취미생활은 어떻게 하시나요? 기존적으로 낚시는 좀 다녔었는데 개인택시 시작하고 낚시를 한 번도 못 갔어요. 아, 예, 낚시 좋아하시고. 네네네. 그리고 충분히 가셔도 될 것 같은. 네네네. 그 뭐 지금 좀 이제 자꾸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어차피 항상 이 대표님도 말씀하시는 거지만은 뭐 우리 운동 체력을 길러야 된다. 지부에 뭐 개인 택시 네. 거기 축구 가입해가지고 뭐 매주 뭐 2회, 1회 뭐 이렇게 계속 운동하고 있습니다. 아, 축구를 잘해서가 아니라 네. 가서 운동을 해야 되는 그 마인드로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개인 택시 축구 동호회도 가입하셔가지고 네, 열심히 네, 축구도 네. 하시고. 자, 이번에는 여러분 실제 주행을 통해서 이 차량 어떻게 운행하고 계시는지 승차감도 알아보도록 출발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여러분 실내로 왔습니다. 이 전 영상에서 제가 사실은 이런 스크린 작동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다 이미 안내를 드린 부분이라서 오늘은 주행 위주로만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부드럽고 조금 묵직한 느낌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EV6 타봤고요. 그 다음에 EV3도 타봤고 아이오닉도 타봤고 뭐 탈 수 있는 전기차들은 다 타봤는데 굉장히 일단 힘이 느껴지네요. 왜 그런... 중후함이 있어요. 그쵸? 네. 차가 중후함이 있죠. 안정감이 있으면서 중후함이 있네요. 그쵸? 좀 다르다. 네. 요거구나. 힘도 좋고 편안해요. 그러네요 진짜. 네, 편안한 감이 있어요. 지금 회생제동 몇 단계시죠? 1단계. 1단계. 아, 좋아요. 손님들 멀미 난다는 얘기 거의 못 들으셨죠? 오히려 안 난다고 전기차가 왜 안 나냐는 소리 들었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멀미가 나고 안 나고는 확실히 운전자의 운전 컨트롤인 것 같아요. 네. 커피잔. 쉬라는 소리도 잘 안 나는데. 아, 이게 커피잔이에요? 네네. 여기 커피잔입니다. 그러면요. 저게 이제 울리면서 삐빅삐빅 한다는 거죠? 네, 노랗게 변합니다. 소리가 크게 나나요? 조금 나죠. 네. 그거는 뭐 여기 스피커를 줄여도 안 되더라고요. 전방 충돌 방지 기능을 끄면은 여기 소리가 안 나요, 잘. 네. 그런데 그건 여기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번 살릴 수 있는 기능이지 않습니까? 네. 뭐 우리가 잠깐 깜빡했을 때 안 박을 수 있는 기능이라서 그거를 끄지는 못해서 그냥 소리 나는 대로 듣고 있습니다. 그 기능을 끄면은 여기 월등히 소리가 줄어들어요. 네. 진짜 중후함이 확실히 있어요. 다른 전기차하고는 좀 다른 감성이 있어요. 공조 버튼이 여기 화면 끝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최근에 EV3 보니까 여기 들어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요 자리에 들어와 있는데. 그리고 우리 에티켓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뭐야, 비상등 깜빡이 켜주는 거. 너무 편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치고 깜빡이 누르고. 같이. 여기서
3회 깜빡이를 이 버튼을 누르면은 네. 여기 여기까지 해서 미안하다 표시 안 해도 여기서 그냥 쉬운 얘기를 해. 그런 또 장점도 있어요. 그러네요. 상당한 또 장점이 있네요. 여기서 이렇게 뭐 끼어들기 해가지고 그다음에 여기서 비상등 한번 딱 켜주고 이런 예. 굳이 오른손 안 써도 그렇죠. 예, 여기 좋습니다. 사람들이 택시에 대해서 인식이 참 안 좋은 게 저는 이렇게 끼어들면 항상 이거 I am sorry 버튼 눌러주는데 예. 이거 잘 안 누른다고 하시더라고요. 깜빡이도 많이 안 켜시고 그렇죠. 회생제 도용에 대해서 참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특히 네. 전기차는 네. 저 같은 경우가 뭐 265원인가 그렇게 해서 73kg인가 그렇거든요 용량이. 네. 그거 넣어봤자 2만 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회생제 도용을 아무리 해서 뭐 가스를 발전시켜봤자 얼마나 차이 나겠어요. 네. 2천원, 3천원 뭐 진짜 잘한다 그래봤자 그렇게 차이 나는데 회생제 도용을 통해서 운전도 저는 불편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전기료를 아끼기 위해서 회생제동을 한다시는 분들도 있고 원페달 드라이빙을 하니까 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 솔직히 그런데 원페달 드라이빙이 좀 안 맞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쭉 밀었을 때 탄력으로 가는 이 맛에 운전을 하는데 네. 뭐 뛰었다가 밟았다 뛰었다 밟았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도 뭐 보면은 이건 3단 넣었는데 뭐 이러니까 이거는 뭐 이거 회생주동 3단 지금 쓴 거거든요. 아 벌써 어지러워요. 네, 그러니까 이거 뭐 살짝만 뛰어도 제가 그렇다고 급하게 하는 것도 아닌데 이게 무리가 오더라고요. 기사님들은 될 수 있으면 영석이 아까우시면 1단 정도 쓰시면은 네. 그래도 좀 손님들한테 무리가 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전기차 많이 타봤는데 확실히 이제 무게가 있죠. 네, 중후함이 있어서 너무 좋고 무게도 있고 안정감이 있네요. 확실히 충분히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 차량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셨었어가지고 네, 어제도 네. 뭐 출고하신 분 하나 있어요. 제가 아시는 분이 택시들에게 확실히 메리트에 있는 점이 있으니까 네네. 보증기간도 그렇고 LFP 배터리라는 점도 그렇고 화재 뭐 취약하지도 않으면서 최근에 이 차량 선택하신 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타이어가 제가 지금 18인치거든요. 예, 18인치 타이어. 20인치 쓰시는 분들이 네. 고가 높답니다. 지금 이것도 조금 높은 상황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SUV 중에서. 그런데 그 20인치 쓰시는 분들은 너무 높다 그러시더라고요. 굳이 20인치는 제가 예, 봤을 때는 예, 하실 너무 필요가 없지 않을까 너무 오버스러울 것 같아요. 예. 네. 잘 안 들어요. 토글식 기어가? 예, 예, 토글식이 아직도 적응이 안 돼가지고.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네. 이거 키, 차 키인가요? 네, 그냥 케이스 우리 애가 하나 해서 그냥 가봐 씌워주더라고요. 고급스럽네. 금박이네요. 예, 네, 근데 우리 뭐 디지털 키도 있고, 카드 키도 있는데, 그거 쓰는 건 좀 어색하더라고요. 해보니까. 스마트 키로. 아, 케이스만 씌운 거구나. 예, 예. 너무 좋은데요?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자유인 구독자님 만나서 토레스 EVX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이 차량을 9개월 만에 제가 사실은 다시 접했는데 보니까 아, 이 차량 굉장히 좋은 차량이에요. 좋은 차량이고 같은 동급 전기 차량 대비해서 가격 메리트도 있고 무상 보증 기간도 굉장히 길고 차량도 중후하고 묵직하면서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차를 고민하시는 분들 그리고 조금 과도한 유지비가 걱정이신 분들 특히나 저는 이제 그랜저를 타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이 유지비만 비교해 보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뭐 80만원, 90만원 이 정도 유류비가 나가는데 그거에 대해서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가격이니까 확실히 유지비에 대한 메리트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지금 전기차 구매하실 분들은 토레스 EVX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제 채널 출연해 주셨는데 구독자님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째도 안전이고 둘째도 안전입니다. 항상 안전운전하시고 급하게 운행하지 마시고 운동하셔서 건강 꼭 챙기시고 택시 관두는 그날까지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이상 이영민의 개인택시였습니다. 택시 양도 양수는 믿을만한 곳 현대상사에서 10명에 가까운 직원들 늘 친절과 웃음이 있는 이곳 아빠와 아들이 2대째 운영해서 더 믿을만하고 역시 현대상사 주소는 음평구 서울흥로 273번지 있어요 대표번호는 1522-2231